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인중축소, 이렇게 인중축소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귀족 수술을 시작한 것이 1994년도이고, 귀족 수술 부작용인 긴 인중에 대한 해결책인 패키지 코 성형수술을 개발하여 수술 시작한 게 1999년도이니까 인중에 이렇게 휘리게 제가 꽂혀서 연구한 세월이 벌써 24년이 됐는데요. 뭐 인중 축소 수술이야 여러분들이 뭐 활용할 분야가 없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을 위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가 눈도 크고 코도 얄쌍하고 뭐 하관도 V라인인데 아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별로 안 이쁜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석을 위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인중이 이렇게 긴 분들이 그 인중 길어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환자분이 양악수술까지 했다고 고백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왜 인중 긴 연예인 가령 이혜영 씨와 같은 분들은 인중 축소하지 않는 걸까요? 얼마 전엔 뜬금없이 아이유 인중이 검색어로 뜨던데, 인중 축소한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중이 길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얼굴이 남들보다 더 인중이 길어질 타입인지, 인중 축소 수술하면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볼 얼굴인지, 인중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방법 등 인중 축소를 결정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의 얼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분은 인중이 긴가요? 아니면 인중이 짧은 사람인가요? 뭐, 인중이 딱히 길어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막 이렇게, 인중이 짧아서 귀여운 얼굴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중전마마의 임신 사실을 손목에 이렇게 맥만 짚고서도 알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안목지라고 하는데요. 저런 긴 인중을 수치화, 계량화, 언어화 시키는 것이 형식지, 즉, 과학화의 첫발이라고 미녀는 왜 예쁜가라는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인중이 긴 사람인지 아니면 앞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성형외과학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눈으로 보이는 인중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만, 왠지 길어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두 눈과 윗니, 아랫니 중간의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닌 삐딱한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상악골의 뼈 길이가 긴 빨간 사각형의 중안부 골격이 긴 것인데요. 인중이 특별히 길어 보이지 않는 것은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윗입술 거상근의 작용으로 중안부가 노란 사각형으로 뇌에, 보는 사람 뇌에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웃는 표정을 멈추게 되면 왼쪽과 같이 이젠 조금 인중이 길어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골격이 길다고 하더라도 웃는 표정이 인중을 덜 길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표정 근육 훈련의 부작용으로서는 왼쪽과 같이 인중에 가로주름이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 콧구멍에서부터 윗니빨까지의 거리, 안면 골격적으로 보면 여기 콧구멍이 뚫린 곳 아랫부분부터 윗니빨의 가장 아래쪽까지의 길이인데요. 이 파란 사각형의 상악 치조골이 크면 클수록 인중이 길어지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인중 아래쪽에 뼈 구조가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오늘 맨 처음에 본두 여성의 그 얼굴을 다시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겠는데요. 오른쪽 여성은 이 파란 사각형이 옆으로 낀 사각형인데 왼쪽 여성은 위아래로 긴 인중이 긴그 상악 치조골 뼈가 긴그 사각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인중살은 상악골 뼈를 덮고 있는 피부이므로 이 파란 사각형의 상악골이 길면 인중이 길 것이고
이 상악 치조골이 짧으면 저절로 인중이 짧아질 것입니다. 폐가 아픈 원인이 위궤양이라고 한다면 제산제를 먹으면 될 것이고, 복통의 원인이 위암이라고 한다면 위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형에서도 진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즉, 이러한 얼굴은 인중이 긴 얼굴로 진단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진단은 상악골이 긴 얼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중이 긴 원인은 1차적으로 상악골이 길어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이 빨간 라인으로 절골을 해서 이 중간 부분의 뼈 조각을 밖으로 떼어내고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상악골의 수직 길이를 줄여 눈에서부터 윗니빨까지의 거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술은 양악수술이라고 불리우는 르포드 1 수술보다 더큰 수술인 르포드 2 수술에 버금가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 27년간 이렇게 성형외과 전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10케이스 이하 정도 보았을 정도로 드물고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형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인중이 왜 긴지 파악할 수 있는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뼈 수술은 그 대학병원에서만 할수 있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 병원에서는 차선책인 무흉인중 귀족 패키지 수술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